자, 그래서 무슨 씨? 앞재비 씨, 원래 이름은? 전치사는 무슨 씨 앞에 사용한다? 이름 씨 앞에. 이름 씨 앞에 사용한다. 자, 앞재비 씨가 하는 일은 원래 무엇 또는 무엇에 대한 대답이 무슨 씨를? 무엇, what 또는? 뭐가 뭔데요? 오케이, 누구의 대답? 대한 대답, 무엇이나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다? 이름 씨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꾼다? 뭐라고? When, where, how, why,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꾸는 게 그래서 무슨 씨를 무슨 씨로 바꿔준다? 이름 씨 명사를 어찌 씨 부사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앞집이 씨다.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정리하면 전치사는 앞집이 씨는 누구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언제 어디 어떻게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앞집이 씨다. 그래서 like 같은 경우에 하다 시 자리에 있으면 좋아하다란 뜻이지만 앞집이 시 자리에 있으면 모모처럼 모모 같은 오케이 이란 의미로 사용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미국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 미국? 영어로? 영어로 뭐? The United States는 영어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앞집이 시 있어 없어? 있어. 헤이, 어디 있는데? The United States에서 누가 앞잡이시다? 누가 앞잡이시죠? 오케이, 미국에 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왜? 아, 어디? 어디고? 영어론?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고,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요? where에 대한 대답이다. 여기에 앞제비씨 있어요, 없어요? 있어. 누가 앞제비씨인데? 미국은 뭐야? 어? 뭐야? 아니 여기에 여기 앞제비 씨가 있냐고요. 여기에 앞제비 씨가 있냐고요. 그 질문한 거예요 지금.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지금 앞제비 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제비 씨가 어딘가에 나와야 될거 아니야. 응? 그리고 앞제비 씨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사각형으로 표시한 것 중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요거.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옆에 써 있네.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치? 그럼 무슨 시야?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무슨 시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앞집이 씨가 있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잖아요. 없으니까 그냥 무엇이잖아요. The United States. 여기는 in the United States. 여기 앞집이 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 없어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In the United States는?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네. 그럼 여기 앞제비 씨가 있단 말이잖아요. 네가 얘기했는 거 바로 위에서 여기에서 앞제비 씨 전치사는 이름 씨 명사 이름 씨
앞에 사용한다. 어,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앞에다가 뭘 붙이면 그게 앞제비시구나. 어? 그러면 여기 어딘가 앞제비시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누가 도대체 앞제비시인데 그럼 여기서? 누가 전치사인데? 어? 그래, 얘가 지금 앞제비시란 얘기를 하고 있잖아. 어? 이네 뜻이 뭐야? 해설을 듣고도 뭘 보고 듣고 공부를 했는지 이해를 못해. 이네 뜻이 뭐야? 이네 뜻이 뭔지 몰라요?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이거 아니에요? 응? 읽어보세요. The room. The room, 무슨 뜻이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읽어보세요. In the room. In the room. 무슨 뜻이야?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 얘 무슨 씨야 지금? 더 룸 앞에다가 붙였네. 아, 이게 이름씨예요? 그럼 더 룸은, 더 룸은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럼 이건 무슨 씨예요? 더 룸은 무슨 씨예요? 이름씨니까 누구 아니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 그 앞에다가 앞제비씨를 붙였더니 합쳐서 그 방해가 됐고 어디로 바뀌었어? 그럼 인더룸에서 누가 앞제비씨야? 얘를 붙였더니 무엇 그 방 어디 그 방 안으로 바뀐다고요. 네가 지금 배우는 게 그거야. 어? 어떤 것 앞에다가 앞제비씨, 예를 들어서 인 같은 것도 있고, 이제 앞제비씨 종류가 나와. 인도 앞제비씨고 모도 앞제비씨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옵니다. 인 말고 또 앞제비씨 뭐가 있어요? 뭐뭐 위에가 뭐예요? 뭐뭐 위에. 지금 모르고 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발렌타인데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네. 네, 그래서 영어로는 발렌타인스데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네. What에 대한 대답이다. 근데 발렌타인데이에 라는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고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On Valentine's Day. On Valentine's Day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When에 대한 대답이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선생님이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서 앞제비씨가 있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응? 누군데 그 앞제비씨가? 어. 응? 어, 내 뜻은 어떤 물건. 읽어볼까요? On the book. On the book. 무슨 뜻이야? 오케이. 온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겠구나, 재우야. 어? 뭐뭐 위에 란 뜻 갖고 있지 않냐? 그럼 온 더 북이 뭐겠어? 그 위에 책. 그 책 위에. 읽어보세요. 무슨 뜻이야? 그 방 인이 뭐뭐 안에 란 뜻이고, 어, 더룸이 뒤에 붙었으니까 인더룸의 뜻은 그 방 안에가 되겠고, 오는 뭐뭐 위에 란 뜻이고, 더북이 그 책이니까 온 더 북은 무슨 뜻이겠어? 그 책 위에겠지. 그럼 온 더 북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 책 위에 연필이 놓여 있어. 이랬어. 그 책 위에 연필이 놓여 있어. 그 책 위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어디에 연필이 놓여 있다고? 그치. 무엇 그 책이었는데 온을 붙여서 온더부 가니까 무엇이 아니고 어디로 바뀌었다고요. 그런 일을 하는 애가 앞제비씨라고요. 앞제비씨. 오케이. 그래서 이런 표현 할 수 있는데요. 나는 그녀를 발렌타인데이에 만났다 라는 표현을 이제 요거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된대요? 나는 그녀를 만났다. I met her on Valentine's Day. 됐습니까? 그러면 On Valentine's Day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 이 대답을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먼저 생각하세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어, 그 다음에? 나는 그녀를 만났네. 누가 다를 누가니? 자, met에 대해서 설명해주면 met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만나? 어? I met her on Valentine's Day가 나는 발렌타인데이에 그녀를 만났다 라는 뜻이니까 met은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만났었다 라는 뜻으로 met이 어떻게 만들어지냐? 만나다가 뭐죠? 제우 만나다 몰라요? meet 무슨 씨? 하다시 속에 meet 속에 뭐가 들어가면 met이 되느냐? did가 들어가면 met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얘는 과거형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너는 그녀를 언제 만났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When? Did you meet? 그렇지. Did you meet? Her. 그래서 이것만 했으면 what인데 이렇게 앞제비씨 붙은 거 하니까 이거 발렌타인데이 무엇 발렌타인데이였는데 언제로 바뀌었으니까 what did you meet이 아니고 when did you meet 앞제비씨 붙이니까 무엇 발렌타인데이 언제 발렌타인데이 날 앞제비씨를 붙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으로 바뀐대요. 자, 그래서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란 말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아 이게 무엇 아니에요?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란 말은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떤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란 말은 화이트데이는 어떤 날이라고? 응? 화이트데이는 어떤 날이래? 응? 책에 나오잖아. 화이트데이는 어떤 날이래? 화이트데이는 어떤 날이래? 어떤 날이래? 화이트데이는 어떤 날이래? 응? 어떤 날이라고? 어떤 날? 화이트데이는? 발렌타인데이 같은 날. 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수업할 때 다 했어. 응? 화이트데이는 어떤 날이라고? 발렌타인데이. 오케이. 그러면 영어로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 뭐야? 책에도 나온다 이 표현은 네가 공부하고 있는 발렌타인데이 같은 이란 말은 영어로 뭐래요? 모릅니까 또? 공부해 오세요.